작년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7.7%를 기록해 전년과 같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시진핑 정부가 개혁을 앞세운 발전 방식 전환과 산업 구조 조정 등에 주력하기로 해 올해 성장도 이런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심재호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부사장은 오늘 오전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카드 부정 사용을 인지하고 신고를 하면 60일 이전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 위조, 변조 피해에 대해서는 정해진 보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 상장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본격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실적 전망치가 급격히 하향 조정되고 있어 기업들의 어닝 쇼크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돼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보유액 비율이 2년 반 만에 10%선을 넘어섰고 코스닥 주식 보유량 비중도 지난 200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에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연이어 나오게 됩니다. 오전장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전년과 같은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또 내일부터는 일본 쪽에서 이벤트들이 대기 중입니다. 이렇게 대내외 이벤트에 따라서 국내 증시 방향성을 찾을 시기가 임박해 보이는데요.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우위 압박 속에 하락 반전하면서 1930선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서 상승폭을 다시 한번 이끌면서 1950선 회복 시도하고 있는데요.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 중입니다. 현재는 9.41% 오르면서 195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개인만 나 홀로 매수세 이어나갔는데요. 후반 들어서 개인이 100억 원이 넘는 매물을 출회하면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는 기관만 사들이고 있습니다. 94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도 매도 쪽으로 방향을 바꾼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억 원에 가까운 매물을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였던 외국인이 매수로 또 한 번 전환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오늘 520선 안착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9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520선 회복해줬는데요. 현재는 2.30포인트 오르면서 52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우위 압박 속에 지수 하락을 이끌었지만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해줬습니다. 264억 원 6거래일째 순매수 기조 이어나가고 있고요. 기관은 여전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만 200억 원이 넘는 매물을 출회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외 환율을 반영을 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지표가 호조로 나옴에 따라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모멘텀도 없이 수급에 따라서 좀 등락이 거듭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4원 50전 상승한 1064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2시 구간 현재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함께 마감 전략도 꼼꼼히 세워봐야겠죠. 오늘은 대시증권 투자 컨설팅부의 최세식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4분기 경제 성장률과 함께 또 12월 실물 경제 지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 지표 발표로 앞으로 국내 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전망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이번 지표가 좀 강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비록 뭐 4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는 뭐 7.7% 나왔지만요. 뭐 12월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는 예상을 하회했었고요. 12월 산업생산은 11월 이어서 연속적으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주요 실물지표가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에 향후 분기 성장률 모멘텀 확대에는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분기 성장률 지표가 예상보다 덜 나빴다는 점에 안도하는 정도의 일시적인 효과 정도만 있을 거라 생각이 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로 나옴에 따라서 이제는 중국 관련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한 마켓 타이밍 진입 시점도 고려해 봐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일단 뭐 그동안에 뭐 소외되었던 뭐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이 일단 반등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근데 뭐 지속적인 모멘텀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인 다른 게더 필요한 것 같고요. 아직은 뭐 단기 매매 차원 정도에서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 상해의 단기 시장 금리가 여전히 16일부터 다시 급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12월 중순 이후에 단기 시장 금리가 급등한 것처럼 반복되는 양상인데요. 일단 춘절 전까지는 약간 불안한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춘절 직후에는 뭐 전반적으로는 좀뭐 여러 이슈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뭐 주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당분간은 뭐 단기 관련 접근이고 그리고 향후 좀 조정받을 때는 좀 저가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마감 전략과 함께 또 내일부터는 일본 은행에서 금융통화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한번 꼼꼼히 세워주시죠. 네. 오늘 봤듯이 외국인들은 뭐 뚜렷하게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은 수급의 주체가 뚜렷하게 없는데요. 방향성 탐색 기간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중국의 지표에 이어서 금주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FOMC 일정까지 고려한다면 엔저라든지 QE 테이퍼의 속도 우려 완화가 선결 과제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과 내일 이렇게 본다고 하면 뭐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글로벌 경제의 개선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뭐 지수 관련 뭐 펀드는 뭐 일단 그 가치 중심으로 펀드를 적합 매수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실적 관련된 모멘텀 있는 것들은 뭐 시장이 흔들릴 때 적합 매수도 유효하다 생각해서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까지 점검해 봤고요.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뉴스 클릭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뉴스들 한번 클릭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뉴스는 바로 서울 반도체 뉴스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되면서 목표가도 올랐다는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반도체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도 작년 10월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6% 이상의 강세 기조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부터 꾸준한 상승세, 이렇게 서울 반도체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서울 반도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최고치를 이미 돌파를 했죠. 네. 작년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상장일의 최고가가 이제 5만 800원인데,
거의 이제 5만 800원에 이제 근접하는 수준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요소는 이제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그 작년에 확실하게 그 실적 부분에서 이제 턴을 하고 있다. 결국 이제 그 2012년도 4분기부터 좀 변화가 좀 생겼죠. 이제 2012년도 4분기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사실 이제 LED 전체적인 업황의 흐름으로서 최고 그 좋았던 시기는 2011년도 1, 4분기였다고 한다면 네. 2011년도 1, 4분기 이후 2, 4분기부터 2012년도 3분기까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2년도 4분기에 조명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그 실적이 좀 돌아섰는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 LED 전체적인 업황들이 같이 돌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 소재부품이나 중간에 그 모듈 업체나 이런 데들은 대부분 이제 재고를 밀어낸 상태에서 조명업체들이 이제 재고를 처분하는 과정이었지 앞에다 발주를 주는 과정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조명업체들만 4분기부터 좀 좋아졌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2년도 4분기부터 확실하게 실적의 업황에 턴을 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긍정적인 요소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수급이 그 따라갔습니다. 수급이 이제 기관과 외국이 이제 폭발적인 매수세가 나타났는데 뭐 기관이 많이 살 때는 서울 반도체 1년 내내 한 200만 정도 사다가 결국 이제 그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10월을 넘기면서부터는 급격하게 매수 규모를 축소시켰고요. 외국인은 1년 내내 계속 샀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그 작년에 코스닥 쪽에서 이제 한 1조 2천억 정도 샀다고 본다면 25% 정도의 부분 그리고 약 거의 900만 주에 가까운 부분들을 서울 반도체에서 사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 거의 4천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폭발적인 외국인의 매수가 뒷받침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좀 잠깐 받았었습니다. 10월부터 12월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걸로 3분기에 비해서 별로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거는 그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4분기 어떤 회계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10월 이후부터 12월까지 짧게 기간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 랠리가 진행되면서 중소형주의 약세 국면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다시금 이제 LED 업황이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LED 성장 기대감에 서울 반도체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반도체 산업 업황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죠. LED 업황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IT 부품 쪽으로 들어가는 LED가 있고요. 네. 조명 쪽으로 들어가는 LED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시면 그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ED 쪽에서 똑같은 쪽이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IT 쪽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조명과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조명 쪽의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 비중에서 55% 정도까지가 조명 쪽에 그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명 업황 개화 자체가 서울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인 영업 이익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IT 비중이 높기 때문에 IT 쪽에 TV 쪽이나 이런 쪽에 개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확실하게 돌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구분을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IT 부품 비중이 높은 쪽이냐 아니면 조명 쪽의 비중이 높은 쪽이냐 아니면 중간에 모듈 업체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완성 쪽에서 보시면은 이쪽은 조명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조명의 확대 효과에 따라서 서울 반도체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반도체는 외국인의 러브콜에도 정책 모멘텀, 실적 호조까지 이렇게 3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연일 강세 기조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4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서울 반도체 앞으로의 성장 지속 가능성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오늘 레포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레포트에서 부각시켰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IT 쪽 부품 쪽이 그 올해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조명 쪽의 부분을 부각시킨다. 그래서 네. 조명 쪽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43% 정도 늘어날 거라는 얘기고요. 자동차 역시도 이제 조명으로 보셔야죠.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조명이 있는데 결국 이제 그 기존 조명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자동차라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절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조명 쪽과 자동차 쪽 조명 결국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서울 반도체 지금 대표 그 품목이라고 하는 아크리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조명 부분의 강세에 힘을 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상 매출 지금 1조 1,800억 정도에 영업이익 약 11%대 정도 그래서 매출이 1조 1,800억 그리고 영업이익 1,200억
현재 실적으로 본다면은 뭐 싼 주식은 아닙니다. 네. 싼 주식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연일 주가의 강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청마에답게 가장 청마처럼 좀 잘 달릴 수 있는 관련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좀 싼 주식이 아니라고 네. 했습니다. 오늘도 6% 이상 급등하면서 네. 지금 사기에는 다소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급등 뒤에는 한번 조정세가 오니까 조정을 받는다면 서울 반도체 관심 있는 분들이 매수 타이밍으로 잡기에는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할까요? 사실은 그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LED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방향만 잡아줄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 서울 반도체가 LED 내부에서 초과 수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ED 쪽의 방향은 좀 다른 종목으로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서울 반도체 지금 상장일의 최고가가 5만 800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갭이 한 3천원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국 상장일의 최고가 근처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좀 조정을 좀 기다리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마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서울 반도체가 LED의 방향을 잡아주겠지만 초과 수익이 나올 만한 그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LED 내부에서는 다른 쪽의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서울 반도체는 좀 최고가에 근접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 잡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본다면 관련 LED 관련주가 참 많잖아요. 네. 어느 쪽으로 좀 시선을 바꿔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LED의 밸류체인을 좀 이해하셔야 될게요. 소재 쪽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 쪽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T 부품 쪽으로 나가는 쪽, 그리고 이제 그 조명 쪽으로 나가는 쪽. 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IT 부품 쪽에서 이제 누메스 정도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TV 시장이 올해 UHD TV라고 해갖고 LED TV 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게 된다면 네. 아마도 그 삼성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누메스 정도가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서울 반도체보다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가격 모멘텀 쪽에서도 서울 반도체보다 유리한 루멘스 대체 종목으로 하나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뉴스클릭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이 시각 특징주를 뽑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나문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른한 오후 2시 20분이면 찾아오는 나무노 멘토의 Y입니다. 자, 오늘 중국 GDP 성장률이 7.7% 나와가지고요. 장 초반 마이너스 보너스 플러스 건 확 돌아서면서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거 발표 나기 전부터 시장이 마이너스 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번쩍하게 뛴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오늘 특징주 Y로 가져왔는데요. 이름하여 CJ대한통운 되겠습니다. CJ대한통운이 굉장히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데도요, 오늘 같은 경우도 5%대 상승하면서 11만 1,500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왜 이런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 Y에서 안 다룰 수가 없죠. 아, 첫 번째는요, 우체국 택배와 함께 택배 단가가 인상이 계획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 택배 아저씨들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화장품 주문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왔어요. 일요일 날도 배달을 합니다. 야, 참 치열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이제 택배업은 굉장히 이제 과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이랑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우체국 뭐 한진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에서 단가 싸움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었는데 단가 우체국 택배에서 단가를 인상하겠다. 500원에서 한 1,500원 정도 인상하겠다고 하니까 실적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은요.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권 들어갔었잖아요. 이 4분기 실적이 이제 플러스로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일단 최근의 상승과 오늘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수급적인 측면 한번 체크할게요. 그러면 오늘 누가 사고 누가 파나 봤더니만요. 오늘 의외로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투신권에서는요.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투신의 매도를 딛고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5%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지난 11월 말에요. 11월 말에 이 8만원 근처, 즉, CJ 대한통운이 가장 저점에 있었던 이 부분에서요,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다는 거죠. 가장 8만원 근처에 사가지고 매수의 강도가요,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팔로만 다 봐라, 내가 다 살게. 이런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일종의 어떤 확실한 저평가를 집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반면 이제 기관과 연기금은요 같은 맥락으로 좀 사들어왔긴 사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1월달 들으면서부터 바로 10만원권 진입하니까 일반적으로 바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하고 조금 비슷한 시각입니다. 피겨 라운드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뒤에 0자가 많이 붙는 금액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5천원 하면 0 3개, 만원 하면 0 4개, 10만원 하면 0 5개 이렇게 굉장히 영자가 많이 붙는 금액을 figure round amount의 figure round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이 단위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 단위가 바뀌는 데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바뀔 때 한 번씩 던져주는 게 사실은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맞습니다. 그래서 4만원대 놀다가 5만원 오면 무조건 매도. 10만원, 뭐 7, 8만원에서 10만원 오면 무조건 매도. 이런 거는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 연기금이나 기관들은요. 10만원권 진입하니까 어김없이 매도를 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그게 어딨어? 8만원에 샀는데 더 땡겨야지 해서 마구마구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가장 중요한 관찰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택배 사업이 그간에 이제 CJ대한통운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어요. 이게 굉장히 매출액은 많은데 비해서 이익이 안 나거든요. 이익이 안 나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택배 사업이 점진적으로 이제 과점화된 상황에서 가격 인상이 된다면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소지가 분명히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요. 아무래도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최근에 운송업 정도를 대거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 정도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어서 좀 살짝 매수 포인트, 매수의 강도가 안 센데요. 최근 한번 봐보세요. 대한항공하고요, 아시안항공, 그리고 CJ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막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러한 운송업종을 쓸어 담을까요? 경기에,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결국은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운송이거든요. 해상이든 항공이든 육상이든 모두 다 이 운송이 결국 글로벌 경기의 확대 시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본다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외국인들이 지금 항공과 그리고 육상 운수에 대거 매수하고 있다. 이 점은요, 꼭 우리가 여기서 관찰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1분기가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4분기에 흑자가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어요. 아직까지 추정치는요 흑자냐 적자냐가 서로서로 엇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흑자로 돌아선다면 이번 올해 1분기가 이 회사 주가와 그리고 실적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특징적인 면은 육상만 가지고 육상의 어떤 물류만 가지고 있다면 성장의 한계성이 있는데 최근요 항만사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본격화 영업을 시작했다는 점. 그렇다면 새로운 이 항만사업 부분에서의 새로운 도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항만물류 쪽으로는요. 세계 5위권 2020년대에 진입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포부가 나왔는데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면 육상물류요.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최근에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는 거 보면 전반적인 소비가 부흥된다면 이 CJ대한통운의 전체적인 매출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은요. CJ대한통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의 그래프인데 최근 들어서 보세요. 제일 끝에 두 분기에 이 빨간색 제일 끝에 부분 성장률이요. 굉장하죠. 굉장했는데 이 위에 선들,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부딪히는 이 선들은요, 떨어지고 있죠. 어떤 거죠? 순간적인 이익의 악화입니다. 거의 뭐 1회성 또는 뭐 2회성 정도가 되겠네요. 순간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매출액이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이익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익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의 이 밸류에이션, 이 기업의 어떤 매출액이나 이익의 측면을 본다면 현재는 전혀 부담이 없는, 또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가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식 이제 우짜까요? 놔둘까? 살까? 팔까? 오, 가격이에요. 부담이 생겼습니다. 자, 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분할 매도를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사실 분들은요, 좀 더 기다리자, 먼저 말씀해 드리겠고요. 우선 왜 이제 기다려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느냐. 아까 피겨 라운드 금액 넘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과 지금 기관들, 연기금과의 수급 충돌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사고 있긴 하지만 이 매도, 매수 강도가 조금만 줄어든다면 이 기관의 매물 압박에 의해서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한 11만 5천 원대 굉장히 저항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저항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내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매도 이유가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자, 나무위의 밸류밴드 차트 한번 보시죠. 이 밸류밴드 차트를 보시면 아, 저 밑에 파란색에서 파란색 매수 타이밍 기가 막히게 왔죠. 저 파란색 저기 8만원대거든요. 8만원대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에서 상승을 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최상단인 이 빨간선까지. 저 앞에 한번 보실래요? 저 앞에 보면 두 번의 쌍봉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두 번 다 어느 선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죠? 빨간선에서 미끄러져 내려왔네. 그 빨간선을 다가가고 있다. 그럼 그 빨간선이 얼마냐? 11만 5천원입니다. 저 11만 5천원이라는 것은 이 기업의 주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밴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 볼린저 밴드 아니냐, 피벗 밴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전혀 다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밸류 밴드는 이 기업의 자산적 가치와 이익적 가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내재 가치로서 보는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차트, 기본적으로 이 매물이 되는 12만 원대, 11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는 기술적인 차트였고, 기술적인 개념이었다면 지금 제가 말씀해드리는 이 밸류밴드 차트에서는, 내재 가치 측면으로도 11만 5천 원을 넘어서면, 단기적으로 좀 고밸류 상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11만 5천 원 이상에서는요,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자. 11만 5천 원에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자. 그리고 나서 그럼 쳐다보지 말까? 그건 아니에요. 1분기가 터널 라운드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1만 5천 원에 던져주되 다음번 매수 타이밍은요, 10만 원 지지가 되는 선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CJ 대한통운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언제 사지? 예, 지금 당장 사실 필요 없고요. 가격이 다시 10만 원대 진입이 되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꼬리를 살짝 틀어주고 4분기 실적까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는 매수를 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드렸는데 지금 이 1월달에서 2월달 넘어가는 이 실적 시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제가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실적 발표할 때 절대 4분기 실적 발표 잘 안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1년, 2013년 통째로 하는데 속지 말자. 1년짜리가 아니라 3분기와 4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3분기 대비 4분기가 나아졌는지를 판단하고 더 좋아졌다면 10만 원에 과감하게 한번 투자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무네의 특징주와의 대한 CJ대한통운은요 여기서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3 부근에서 정체가 되었던 코스피 오늘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이 기관 매수자가 더해지면서 장중에 1954포인트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195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역시 49거래일 만에 520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양증시 강보합권에서 흐름이 참 좋은데요. 선물 동향까지 꼼꼼히 체크해보죠.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자 황금라인 253 3.60 잡아주셨습니다. 황금라인 올라타서 안착하면 매수, 이탈하면 매도 타이밍 잡아주시면서 외국인들 매수 강도 체크하면서 움직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5장 들어서 외국인 매수 강도가 확대가 되면서 황금라인까지 안착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주쌤 전략 잘 따라가신 분들 수익 보셨을 것 같은데요. 5장 황금라인 한 번 더 잡아주시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발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되면서 나왔다라는 점, 그 부분 이번에는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현선물 수급이 양호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과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되지만 주도주체인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되면서 상승 쪽으로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 상승이 좀 그렇게 깨끗하게 올라오지는 못하라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고요. 변동 자체는 좀 나올 만큼 다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옵션 시장 쪽, 콜옵션 시장 쪽의 추이도 좀 거래가 증가가 됐고요. 풋옵션 추이도 역시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메이저들 외국인과 기관계 같은 경우는 옵션 쪽에서 자신들의 누적 포지션에 대한 1차 배팅 이후에 2차 배팅을 강화되는 정도만 나오고 있겠고요. 현재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 플러스 그리고 프로그램 쪽 영향, 새로운 자금들은 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와 기관계 쪽의 매도는 청산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지션이 빠져나가는 거고요. 프로그램 쪽 차익과 비차익, 특히나 비차익 쪽에서 베이시스 상당히 호전적으로 강화시켜주면서 비차익 쪽에서의 강한 드라이브가 좀 걸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차익 쪽 여전히 이제 매수 부분이 매도 쪽으로 전환됐다가 베이시스가 상당히 양호하게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오면서 소폭, 낙폭을 좀 축소하는 상태에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매수 우위 쪽으로 좀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지금까지 매수를 끌고 오신 분들이 있다라면 주쌤이 오늘 최대 맥스까지 계산했던 정확하게 오차 범위도 없는 256.25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매수분은 모두 다 청산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은요. 이 외국인들 추이도 좀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께 조금 이 개인들의 매도 강도 좀 잘 보자. 지속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는데 이게 이제 축소가 나온다라면 시장 오히려 반대쪽으로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후장 황금라인은 255.20 정도로 이미 여기 좀 일찍 보내드려서 이 정도 잡히는데요. 255.20이 완전히 깨지면 여기서 단기 추세 전환점이 걸린다라는 것 정도 열어두시면 좋겠는데요. 이미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253.60 정도 벌써 이 위쪽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매수를 잡아서 끌고 올라오셨다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분은 다 정리를 하자. 이 실험 빠져나오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호장 황금라인은 255.20 부근이기 때문에 이미 훨씬 더 위에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그러니까 매수분을 들고 오신 분들 계시다면 일단 포트에서 제외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는 위쪽을 다 찍은 상태에서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펀트 전략으로 매도 스위칭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황금라인 위쪽이긴 하지만 매수분 다 정리하고 관망세 또는 위쪽에 양봉이 들이오면 위에서 매도로 짧게 때려서 펀트로 단타 테이크 컨트롤하면서 호가 스프레드를 이용한 이익실현으로 마지막 매매 종료해서 나오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황금 전략 255.20 잡아주셨는데요. 이 황금 라인 현재 위에 있지만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짧은 펀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의 김선윤 멘토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가만히 놔둬도 내 종목 그냥 가는 시장. 그런데 갖고 있는 걸 안 간다고요? 왜 안 갈까요? 다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문자 받습니다. 벌써 문자가 와 있습니다. 전화도 막 폭주하고 있고요. 자,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제가 미처 상담해드리지 못해도 문자로 도와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제가 방송에 추천드렸던 SK하이닉스 정말 잘 가고 있네요. 홀딩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 나올 것 같은데요, 아침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자, 어제 강연회에서 한 50여 명 정도, 50분 이상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 3시 이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방송을 나가서 사무실로 가서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자, 3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석해 주시면요, 제가 아주 재밌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합니다. 방송에서요. 재밌죠? 네, 추정 60분 같아요. 바로 통화해서 들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 가지고 오시면요, 제가 대신 전화해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해 주셔가지고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좀 볼게요. 종목 상담권이 좀 들어와 있어서요. 이거부터 좀 보고 갈까요? 뷰웍스. 자, 6517님 뷰웍스 정말 매수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종목인데요, 매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소폭 수익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올라가고 있어요. 매도를 얼마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아직 갈 때 더 있어요. 더 남아 있어요. 제가 수급이 좋아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자, 수급 좀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외인들과 기관들 수급 꾸준하게 다시 제가 수급이 개선될 거다라고 사인을 드렸고, 오늘 상황을 살펴볼까요?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뷰웍스의 상황 보니까요, 뷰웍스가 아직 잡혀있진 않네요. 네, 수급이 아직 나와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충분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창 잠깐 볼까요? 자, 외인들이 지금 12,000주 이상, 지금도 CS증권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매수를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매수가 좀 더 나올 것 같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에 대한 부분 제가 좀 이따 언제 3시에 무료 방송에 오셔서 다시 질문 주시면요, 오늘 수급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걱정 마시고서 그때 다시 참석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SFC, 뭐 SM 등이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SFC 지금 상담합니다. 7359님 방송 보고 계신가요? 네, 상담해드릴게요. 매수가 4,500원에 30% 보유 가능하냐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2.6% 빠지네요. 금요일도 1.6% 빠졌습니다. 이틀 동안 4% 이상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매수는 최근에 하신 것 같아요. 그쵸? 4,500원 라인이시니까. 최근에 하신 거 맞나요? 아니면은 그 전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매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4,500원이시니까요,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 좋네요. 수급 정말 깨끗하게 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이요, 지금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 최근 들어서 집중을 해주네요. 기관, 그리고 그쵸? 잘 들어와주고 있죠? 개인만이 팔고 나가는 모습인데, 자, 오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빠지나요? 오늘 잠정치가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살펴봅시다. SFC에 대한 잠정치를 살펴보자면요, 제가 볼게요. 네, 안 잡혔네요. 아직 오늘 수급은 안 잡혔는데, 현재창 잠깐 볼까요? 기간 매도가 소폭 보이는데, 요거 LIG 투자증권과 유진 투자증권 이 부분, 이거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온다고요? 이거 개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높습니다. 개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의 매도에 의해서 하락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금 바닥을 지금 횡보하고 있는 21선 구간인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언제요? 내일이요. 그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지고 있던 수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다시 상승 쪽으로 넘어갈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금 상황으로는 애매합니다. 기간의 수급이 아직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일도 빠지게 되면은 정리하는 게 맞고요. 내일 오후장에 오전에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내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내일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따로 문자를 드리니까 자세하게 살펴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요. SM입니다. 제가 SM 이 종목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상담 여러 번 주신 분한테 제가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상담 주지 마세요.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자, 이유는 뭡니까? 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냥 실적 좋아요. 그렇죠? 네. 수급 좋습니다. 하나 걸림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엔저. 일본 매출이 좀 있기 때문에 엔저에 대한 우려감 자체는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급 자체는요.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기관들이 안 사니까 외인들이 계속 달라붙어 사주고 있죠. 그냥 계속 뭐가 개인만 그냥 물량 뺏기고 있는 거예요. 기관이랑 외인들한테. 오늘 흐름 볼까요?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SM 보자면 SM 있네요. 자, 기관들의 매도가 한 9,300만 원 정도, 9천만 원 정도가 매도세가 조금 잡힙니다. 많은 물량은 아닌데요. 장 끝날 때까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도를 안 하고 잠깐 쉬어가는, 자, 외인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외인들 매도를 하는데 안 빠진다. 그러면 기관들이 매수를 조금 해주고 있는 걸까요? 장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나 좋은 실적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 주가 흐름 제가 어떻게 간다 그랬죠? NC소프트처럼 간다 그랬어요, 제가. NC처럼 이 모양 제가 본 겁니다. 요때. 이렇게 갈 거다 말씀 드렸습니다.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SM 지금 이제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보실 때 만약에 21선 이탈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제가 계속 사인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런 포인트에서 지금은 그때 가봐야겠지만 일단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홀딩 하시고요. 변화가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제가 봐드릴게요. 일단 지금 홀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볼게요. 트레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트레이스라는 종목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작네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종목입니다. 자, 매수가가 3,850원이세요. 높으시네요, 굉장히. 자, 볼게요. 요 포인트 매수를 하셨어요. 그쵸? 요때 매수가 들어가셨습니다. 3,850원, 지금 5% 오르니까 원금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있으실 것 같아요. 다시. 자, 살펴볼게요.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수급은 역시나 수급이 들어와 주네요. 금융투자 쪽에서요. 이거 뭐죠? 많은 물량은 아닌데 물량 없습니다. 다 나갔어요. 들어온 건 거의 없고요. 그냥 장난치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요. 물량은 일단 다 나갔습니다. 들어온 물량 없습니다. 실적 보겠습니다. 실적 체크해 볼게요. 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적자전환 부분, 당기순이익 부분 굉장히 안 좋네요.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빨간 거, 3년 연속 빨간 거, 요 상폐 위험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종목군입니다. 3년 연속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장의 차트 흐름으로 볼 때 바닥에서 치우고 가는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바닥으로 인식됐던 구간 자체는 바로 요 포인트. 2,500원, 2,400원대 구간입니다. 자, 근데 상승을 해줬어요. 그런데 항상 걸렸던 라인 있죠? 얼마요? 3,000원 라인에서는 자꾸 걸리고 빠지네요. 근데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에요. 평가 자체가 조금 힘듭니다. 매출이 좀 나오긴 하는데 내년부터 올해부터 좀 좋아질까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 짧은 시간에 판단하기에는 종목 자체가 약간의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서 역시나 문자로 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저녁 안으로 갑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리고요. 종목 상담 계속 들어오는데요. 잠깐 먼저 요거 수급 100점주 보고서 제가 마저 또 해드릴게요.
자, 수급 100점도 좀 보겠습니다. 6개, 5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서울반도체, 한국, 항공우주, 서한, 인터파크가 들어왔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오늘 목표 달성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오전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시나요? 화학주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화학주 간다. 그쵸?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화학주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눈에 보인다. PBR 차트 워낙에 저평가돼 있고, 또 하나 의류주들 가고 있는데, 또 하나 갔는데 이미, 그리고 뭐 있죠? 타이어주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화학주가 못 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업황 개선되고 있는데, 바닥 확인, 단기 바닥 확인 끝났다. 간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 이상, 3% 이상까지 갔죠?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가뿐하게 터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수급도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겠죠? 자, 오늘 외인도 17억, 기간 45억 매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투신권에 다 샀어요. 하지만 우리는 짧게 묶고 나왔다는 거. 네, 제 방송 보신 분들, 그리고 잘 문자 따라주시는 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요. 서울반도체입니다. 자, 지금 6.4%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지금 안 됐는데요. 6.4%, 6.3%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제가 서울반도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10만원 간다. 언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안에 10만원 간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고요. 12월 말부터 1월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조정 올 때마다 매수 사인도 계속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자, 서울반도체 얼마나 더 갈까요? 오늘 수급은 뭐 당연히 좋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얼마나 더 갈까요? 똑같습니다. 10만원 봅니다. 저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아셨죠? 루렌스도 똑같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갖고 나왔고요. 오늘 LG주도 정말 좋네요. 자,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1차적인 수익 실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조정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세요. 그쵸? 참 좋은 종목이에요. 정말 좋은 종목. 또 한 번의 그림을 멋있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잘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1.5% 정도 치고 가는 모습이 잡혔네요. 자,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요, 외인들 들어와주고요, 기관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13억 이상의 매수를 해줍니다. 자, 최근에 수급상 어떻게 됐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불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자, 기관들이 오늘을 제외하고 3일 연속, 오늘까지 4일 연속이죠. 외인들이 팔고 나갔었나요? 아니에요. 간간이 팔고 나갔지 전반적으로 강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외인들이 45만주, 기관이 38만주, 기관 투신 22만주, 연기 5만주 등 대부분의 기관들이 매수를 싸그리 다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를 해줬는데 주가가 안 갈 수가 있나요?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 들어 주가가 튀기 시작합니다. 자, 쭉쭉 가는 거예요. 더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 추격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드리는데요. 가장 좋은 포인트는 21선 포인트라고 제가 잡아드릴게요. 선을 그어드리자면은 조금 윗부분 말씀드려도 될까요? 29,000원 아래 부근 내려올 때는 매수 가능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이기에 제가 오늘 네 들어왔고요. 뽑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종목입니다. 좀 작은 거로 넘어갈게요. 서한입니다. 자, 이 종목 가지고 나온 이유요. 네, 저희 정동욱 멘토랑 저랑 관심있게 보고 있는 관심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급이 좋았어요. 수급이 굉장히 좋았어요. 수급 양이.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최근의 수급상 볼게요. 이런 수급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간 며칠입니까? 세볼까요? 12월 26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늘까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순매수량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보여주네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지금 기관들이 한 달을 안 채웠는데도 120만주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에서 80만주 그냥 퍼펙트하게 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외인들까지 이거 뭐 외국에 나가 있는 뭐 개인이라 표현할까요? 외인들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왜 살까요? 왜? 실적이 좋으니까. 그렇죠? 오늘 수급도 볼까요? 오늘 수급 좀 보겠습니다. 자, 서한 볼게요. 자, 서한 보시면요, 수량으로 보겠습니다. 자, 수량으로 보면 서한이 오늘 기간 49,000주 들어옵니다. 자, 연기금 49,000주. 요 포인트를 제가 보고서 좋아서, 코스닥에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거고요. 이 종목은 이미 관심을 가진 지 일주일이 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추천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수급이 오늘도 좋아지는 코스닥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인터파크입니다. 자, 인터파크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까? 잘 가다가 주춤했다가 오늘 다시 2% 정도 상승을 줍니다. 자, 근데 수급이 좀 안 좋다가 보세요. 수급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었거든요. 안 좋다가 다시 상승을 줍니다. 왜? 수급이 오늘 인터파크가 보니까 좋아졌어요. 외인이 3천주, 기관이 5만 7천주 들어옵니다. 왜 들어오죠? 춘절효과인데 사실상 춘절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은 바로 리온쿠천이 대장주였어요. 오늘장에서 5% 이상 치고 가는데요. 여행주도 같이 껴가죠. 그렇죠? 8만 명 이상이 국내에 이번 춘절 설 때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중국 관광객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인터파크 어쨌든 오늘 수급이 좀 좋아지고 금액상 굉장히 코스닥이 높았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들어가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수급은 좋았다. 춘절 효과가 있긴 하지만 여행주는 약간 좀 한물 갔다. 그래서 차라리 밥솥이나 화장품 사라. 이런 말씀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문자가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그냥 바로 오늘은요. 시간이 조금 모자라니까 제가 추천주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은요, 크지 않습니다. 1,500억인 거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차트입니다. 차트가 좀 굉장히 꾸준하게 잘 갑니다. 1월부터요. 작년 1월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줬고, 차트 포인트에 눈에 들어오시죠? 차트 포인트. 어떤 포인트죠? 차트상 60일선을 깼던, 터치했던 그런 구간을 만난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을 크게 줬다는 거. 그 포인트가 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아, 상승 초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가 있겠죠? 수급입니다. 자, 기관들의 수급 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 자, 살펴볼까요? 현기차 올해 공장 납품 물량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증발가스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고사양 캐니스터가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PER 올해 기술적으로 6배 수준과 그리고 배당 3%까지 같이 있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좋죠. 그래서 그 포인트 보시면 되고요. 수급차 열어놨는데요. 자, 수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연이어 사주고 있는 기관들이 퍼펙트하게 매수 들어와주고 있죠.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최근에 다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 보시면 되고요. 개인만이 팔고 나가는 모습이 포인트가 잡힌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매수가는요, 5,500원에서 5,600원 사이로 매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제가 6,200원 전 고점 뚫고 올라가는 새로운 고점 포인트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5,250원으로 제가 또 짧게 20일선 깨는 구간입니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FT 오늘 좀 말씀드려봤고요. 조금 있다가 바로 3시에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강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늘 국내 양증시 강보권 마감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회의 그리고 주 후반에는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IT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만큼 방심은 그물이겠죠. 어쨌든 이벤트가 많은 한 주 첫 출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찬 내용 담아서 여러분의 오후 2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